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춘천 중앙시장 등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과 관리요원을 투입해 주차관리에 나섭니다. 경찰은 올해 설 명절 때에도 전통시장 주변 도로 54곳을 주차 허용을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.